네, 안녕하세요. 장창훈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장을 함께 여러분과 상고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께서 집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죠? 2000년 동안 수없이 요한이 정말 썼을까? 또는 요한을 따르는 성도들이 썼을까? 무수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한 논쟁 속에 피어난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책과 하나님의 책이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은 살아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살아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장안평, 이제 종로에서 장안평 정도 거리가 배단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이면 저기 남양주까지 숨으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와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소식을 듣고 안 갔어요. 안 가. 그러더니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지금 가면은 유대인들이 죽일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가십니까?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흔들어서 깨우러 가야 되겠다니까 제자들이 그것이 아 잠자고 있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아이고 잠자고 있는데 굳이 깨우러 갈 필요 있겠습니까 선생님?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육체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은 이 육체의 세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돌아다니신다는 겁니다.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그러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무엇이 들어섰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장례식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죽은 그 사람한테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안 믿더라고요. 그냥 막연해요. 관념적이에요.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요, 관념 찢어버렸어요. 우리가 찢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율법. 둘째, 관념이에요. 율법을 왜 찢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도덕적인 윤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그 신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다른 이름은 도덕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것인데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안 믿는 것도 율법주의예요. 죄가 있든 없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저는 그것을 내 스스로 발각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찢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너희 웃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듣고 충성한다고? 베드로 너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웃기지 말아라. 너는 못해. 네 오늘 밤 닭 울음소리 나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그 부인하는 그것으로 심령이 찢긴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찢어지지 않고서는 죽었다께라도 현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 복음서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면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러거든요. 뭐가 또라이예요? 지금 여기에, 여기라는 것은 여기든 같은 시간대든 다 여기예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여기 안에 문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처럼 여기라는 이 시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왜 꼭 여기 있어야 여기 있다고 하죠? 여기라는 것은 인식의 역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제가 열이 받은 것 같아요.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안 죽어요. 이것은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그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 제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있죠? 제가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어요. 나는 못 박았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요. 왜냐? 이 세상이 나를 못 박았거든. 못 박았어요, 나. 난 죽었어요. 난 이거 하나 딱 외쳐요. 감사합니다.